대사가 뭐가 있었지? 욕하면 돼요, 여기서. 무궁해주세요. 너 탈락이야, 병.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250번 참가자로 출연했었고요. 28살 배우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대서사시를 알려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이제 노란머리 형이랑 같이 그런 역할이었어가지고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데스게임인 거를 모두가 몰랐다가 캐릭터 입장에서는 처음 본 거잖아요. 그걸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짧지만 단간에 서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앞에를 어느 정도 줘야 될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상당 부분 감독님이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겼네. 아이씨 대가리 크다. 평소에 욕을 거의 안 해요. 사실은 전혀 욕을 안 하는데 욕을 못 해갖고 욕이 예를 들어서 병아가 있으면은 뭐를 어디를 길게 발음해달라. 저는 예를 들어서 병신아 이렇게 했으면은 병 막 이렇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은 이 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욕을 그렇게 잘 구사하진 못하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욕을 하던 애 같긴 했어요. 오징어 게임 때도 욕 때문에 몇 테이크 더 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시키나? 많이 체감하지는 못했고요. 현실에서는 SNS에서는 이제 체감을 했죠. 팔로워분들도 갑자기 엄청 늘어났었고 외국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인사가 오징어 게임 잘 봤어요. 처음 봤었고요. 현장에서 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친해졌죠. 생각보다 이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막 이렇게 상상도 잘 안 되는데요. 집도 가족 구성원 1인당 하나씩, 자동차도 하나씩. 원래는 이제 반상머리 원하셨었어요. 그때 맞물려 있던 작품이 괴물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상머리를 해버리면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머리를 짧게 잘라보자. 처음에 일자로 잘랐는데 포인트가 없다. 이렇게 잘라보자 하고 이렇게 잘랐는데 뭔가 또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하나 두 개 넣고 이것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크래치를 했었죠. 그래서 즉석으로 만들어진 스타일이었어요. 야, 너 탈락이야. 250번은 그때 탈락할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제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었으면 마지막 라운드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영화는 더 씬이라는 영화인데요. 오컬트물이고 거기서 괴짜 영화 감독 피욱이라는 역할로 지금 촬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이제 영화로 보시면.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라는 작품을 촬영 중에 있는데요. 2022년 JTBC. 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자기 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서사가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주면은 저는 어떤 역할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작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거든요. 열심히 촬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잘 봐주세요. 제가 촬영한 작품들 다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 훌륭하신 선후배님들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생한 만큼 저는 작품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찍고 있는 거 다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